꺽지 꺾여 있잖아. 네. 그죠? 이거 왜 꺾인 건가요? 여기 봐봐. 이유 없이 줄기가 삐쩍 말라 들어가죠? 네,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정상적이죠? 네. 이유가 뭘까요? 돌연변. 뭐 돌연변일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무거워서 머리가. 그렇죠. 튤립이 사실 가분수 꽃이긴 해요. 밑에 이펙트에 의해서는 꽃이 되게 큰 편인데. 지금 이거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자, 대부분의 분들은 보면은 이게 시들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튤립에 생기는 토플링이라는 현상인데 주로 잎에 생길 수도 있고 줄기에 생길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정상적인 줄기를 갖고 있고 지금 문제가 생긴 부분은 마치 미라처럼 말라 들어가죠. 네.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이나 수분이 제대로 위로 전달이 안 되고 특정 부위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마치 물이 없는 것처럼 쪼그라드는 거죠. 해결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일단은 튤립은 고온에서 키우면 안 돼요. 서늘한 기후가 좋고 그늘질수록 좋아요. 그래서 사실 양지보다는 그늘에 있을 때 사실 튤립은 그 진가가 드러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람들도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 걸린다 그러잖아요. 이 튤립도 마찬가지예요. 칼슘 결핍에 의해서도 지금 이런 토플링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지지를 못하니까 이게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죠. 꽃이 피기 위해서 고온, 상온, 저온 세 가지의 온도 조건을 맞아야 돼요. 정원 내에 심겨져 있다면 얘는 가만히 두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분이나 이런 데 심겨지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저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뿌리 보시면 뭐 닮았죠? 옥수수요. 옥수수요? 그래요. 옥수수요. 또 뭐 같을까요, 이제 이거? 집에 많은데, 부엌에. 팥뿌리? 그렇죠. 예, 팥뿌리예요. 양파도 있고요. 마늘도 있고요. 다 같은 종류로. 이 구근 식물이 갖는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뿌리가 상하면. 그렇죠. 뿌리가 끊어지면 다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식물들은 화분에 있던 거를 땅에 옮겨서 다시 심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튤립이라는 식물은 이식이 잘 안 돼요. 이식을 하는 과정에 뿌리가 상하게 되면 다시 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튤립은 굳은 상태로 바로 땅에 심던가 아니면 바로 화분에 심는 걸 원칙으로 하죠. 튤립은 길이가 대략 한 60cm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기가 첫 번째 마디라고 했죠. 저온 처리를 아주 충분하게 받았을 때 이 길이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짧은 친구다 그러면은 저온을 적게 받은 거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마디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물? 비슷해요. 햇빛? 모르겠어요. 요 길이가 짧다는 얘기는 생육 온도가 너무 낮거나 아니면 너무 높거나 하면은 이 부분이 짧아진 거예요. 지금 좀 짧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윗부분, 여기가 세 번째 마디인데 이 부분이 바로 걸음의 얘기예요. 양분이 부족하면 이 부분이 짧아지는데 이 튤립이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구근에 어느 정도 양분을 갖고 있어요. 아무 양분이 없어도 자기 거를 소비해 가면서 나오니까 그 양분이 부족하면 딱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누군가가 걸음을 주게 된다면 이 부분이 길어질 수 있죠. 맨 마지막으로 이제 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처음엔 요만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친구는 더 살아가면서 이만큼 더 길어질 거예요. 그때쯤 되면 튤립은 이제 휴면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때가 꽃들이 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6월달 중순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튤립의 지상부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누렇게 황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물을 안 줘서도 아니고 병해증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휴면이 들어가고 7월 초가 되면 지상부가 아무것도 없이 누렇게 없어집니다. 이건 죽은 게 아니라 내년을 위해서 구근이 잠을 드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근을 수확하신다면 바로 이 시기가 적기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년 봄에 심고 싶다, 수확을 하신 후에 그러면 이거와 같은 양파주머니에 넣어서 베란다 위에 아니면 빨래 거리대에 널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2월 달쯤에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3월 달에 정도에 꺼내셔서 심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튤립 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튤립을 구매하시거나 수확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깨끗한 친구도 있고 아니면 여기처럼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붙어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재배 중에 곰팡이가 생겨난다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